이제 온도의 이제 측정에 있어서 그 블러드의 인플로우와 그다음에 아웃플로우의 온도를 이 어떤 그라디언트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이제 보통 10도씨 이상 보통 4도씨 어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차이가 나게 되면 이 결국에 이 뉴럴로지컬 아웃컴이 이제 좀 좋아지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아지는 어떤 거와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빨리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그 CPB 과정에서 이제 온도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어떤 디퍼런스를 이제 잘 지켜줄 필요가 있고 특히 올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과정보다 올리는 과정에서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올릴 때는 이제 천천히 이제 그 온도의 조절을 통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뉴럴로지컬 아웃컴 자체가 이제 푸어해지지 않도록 CPB 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퍼퓨전 되는 어떤 블러드의 온도가 이제 37도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측정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나가는 이 부분 옥시네이터라고 하고 나가는 부분에 측정되는 게 37도 그다음에 나소파링지알에서의 이제 측정된 온도도 이제 37도를 이제 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히터쿨러의 온도를 뭐 40도를 해놓든 어떤 건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쪽에서 측정되는 온도는 이제 37도를 넘기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히터쿨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히터쿨러는 뭐 30도를 하든 뭐 40도를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어느 온도를 하든 간에 이 공급을 해주더라도 이 옥시네이터에서 지나가는 온도는 37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너스의 이제 블러드 인에서의 측정되는 온도와 그 다음에 리저버를 지나서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가스 교환이 되고 나가는 이 부분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어센딩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머리로 가는 온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37도를 이제 넘기지 말라고 하고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이제 10도씨 온도에 따라서 4도씨를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온도에 민감한 이제 세레브랄의 어떤 그런 아웃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정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차이로 온도를 올리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어떤 측정에 대한 어떤 정확성, 이 서미스터의 어떤 측정에 대한 정확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시네이터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될 텐데, 이 깊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일정한 그 위치에서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멀전된 그 위치에 따라 온도의 이제 정확성 차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또 이런 서미스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나게 되면 결국 이제 나소파링지알이라든가 나소파링지알과 이제 블러드의 이제 온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두 부분의 온도가 너무 이 디퍼런스가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온도에 대한 이제 어떤 레커멘데이션이 있습니다. 2015년 STS, SCA, 뭐 암섹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리커멘데이션을 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을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설명을 드리게 되면 클래스 뭐 STS와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클래스 1으로 이제 레커멘데이션 되는 거 보면 이제 아울렛 템퍼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레브랄 온도의 이제 어떤 대안으로 이제 CPB 과정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클래스 1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세레브랄 퍼퓨세이트 온도라고 이제 워밍 과정에서도 이제 이 37도를 이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보면 이제 옥시네이터의 아트리얼 아울렛 블러드에서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어떤 온도 이하가 이제 이 온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통 37도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래스 1으로 이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서지컬 팀들 뭐 마취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주체 체온을 올리는 주체인 그 퍼퓨션니스트도 마찬가지고 이 서지컬 팀들 뭐 서전도 마찬가지 겁니다. 이런 팀들이
이 아트리알 아울렛 블러드의 온도가 이제 37도가 넘지 않도록 그 해서 이제 세레브랄의 그 하이퍼서미아를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 1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여기에서는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꼭 이제 37도. 이게 뭐 히터쿨러의 온도가 37도가 아닙니다. 근데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히터쿨러의 온도가 37도가 아닌 이 옥시에이터를 지나는 이 부분에서 측정되는 게 37도가 미만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아트리얼 아울렛과 이제 비너스 인플로우에서 이 CPB 옥시에이터에 측정된 온도가 쿨링 과정에서 10도씨를 넘지 않도록 10도씨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클래스 1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깨서서 엠볼라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올리는 것보다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올리는 게 문제지 내리는 거는 뭐 이렇게 10도씨 이상 차이나서 내릴 일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뭐 18도씨까지 떨어뜨리는 일은 요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올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클래스 2로 이제 레커멘데이션 되는 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 풀마 아테리라던가 이제 나소프링지알의 어떤 이 온도가 뭐그 바이패스를 이제 위닝을 하고 난 즉시 이제 포스트 바이패스에서 이제 온도에 측정해서 어떤 이제 레저너블한 그런 온도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펌프를 완전히 위닝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펌프에서는 온도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풀무 아테리에 대한 어떤 수환관측 카테터라던가 이제 이런 들어가 있는 그런 카테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소파링지알에 있는 온도들이 이제 이제 측정 온도가 되게 될 거고 이 리워밍 시에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의 아울렛 온도가 30도 이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30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비너스 인플로우와 이제 아트리알의 이제 아웃플로우를 4도씨 미만으로 유지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 2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0도씨 이제 이상이 돼서부터는 이제 4도씨 이상의 이제 그라디언트를 두고 이동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 올리는 과정에서 블러드 인과 블러드 아웃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이 아웃게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옥시에이터에서 아웃게싱이라고 하는 건 혈관에서도 아웃게싱이 발생하지만 옥시에이터고 이제 이 공기를 할로파이버라고 했을 때이 부분으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온도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적혈구내에서 이렇게 그 공기가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이 온도가 너무 이제 높은 온도 차이로 그 체온을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도 이상에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블러드의 인과 옥시에이터를 지나는 이제 아웃셋의 온도가 이제 4도씨를 두고 이제 4도씨 미만으로 이제 그 체온을 가온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클래스 2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당 분당 0.5도씨 미만으로 이하로 이제 체온을 이제 올릴 것을 이제 권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디자이어블한 그다음에 이 온도의 범위는 분당 이제 0.5도씨로 이제 체온을 상승시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 거의 30도씨 이제 미만이 됐을 때는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와 이제 온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10도씨 사이에서 아트리얼 아울렛과 이제 비너스 인플로우가 10도씨로 이제 유지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2로 클래스 2로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온도가 너무 이제 CPB 과정에서 너무 빨리 올리거나 너무 빨리 내리는 과정에서의 결국에 이제 아웃게싱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의 이제 어떤 결국에 이제 세레브랄 옥시메 이제 옥시 세레브랄에 대한 어떤 그런 데미지라던가 아니면 에어 엠볼리즘으로 인한 어떤 장기에 혈류가 공급이 잘 이게 막아버려서 공기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올간에 대한 어떤 데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걸 지켜서 이제 이 온도를 이제 올릴 이제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